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언제일까요? 삶의 열정을 다해 희망을 쏘아올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감동의 현장, 그들의 쏘아올린 희망의 빛을 따라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혜정 리포터입니다. 오, 여러분, 이 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핸드볼인데요. 이 공으로 희망을 슉 쏘는 뜻깊은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구경 가실래요? 얍! 오늘 우리가 찾아간 곳은 충북 청주시의 한 체육관. 주중 오후 시간인데 꽤 분주한 모습이지요. 오늘 아주 특별한 대회가 열립니다. 2023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 개막을! 큰 박수를 부탁 드립니다! 2023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 그 늠름한 주인공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 핸드볼 리그 어떻게 개최하시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에게 건강 증진 그리고 취미 활동으로 핸드볼을 접목시켜보자라고 해서 하게 됐는데 이것이 사회성 그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더 이런 걸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해보자. 그러면서 팀을 9개 팀을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게 됐고 오늘과 같은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의미의 시작에 정말 멋지게 또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기대되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 내년도에는 스페셜 올림픽의 정식 종목도 좀 채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가 1등이 되는,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올윈픽입니다. 모쪼록 우리 발달장애인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잘 마쳤으면 하는 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수들의 화이팅을 지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핸드볼을 즐기는 사람 모두가 승자라는 올윈픽. 지금 이 순간 선수들이 가장 즐기고 있겠지요? 와, 드디어 이제 경기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선수들이 입장했는데요. 다치지 않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응원할게요. 핸드볼 선수라는 꿈을 이룬 주인공들. 경기 승패에 상관없이 코트 위에서 자유롭게 경기를 즐기는 모습에 모두 웃음이 떠나지 않는데요. 오, 그 중에서도 남다른 응원 열정을 보이는 분이 있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목청이 막 터지라 응원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진짜 우리 선수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일단 행복무화 감독님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일단 우리 선수들 자랑 먼저 해주시죠. 화이팅이 엄청나고요. 뭐 이건 잽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성실한 거. 운동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와요. 전국 각지에 많은 실력자들 오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준비하세요? 한 골씩 다 서로 한 번씩 다 넣기로. 목표예요. 어시스트 해주기. 한 골 넣은 친구는 그 다음에 딴 친구가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주기. 모두가 다 이뤄내는 승자가 되는 거. 멋지다. 그리고 이제 감독님 함께 계시지만 뭐 코치진들까지 스펙이 또 세상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바르셀로나 올림픽, 88 올림픽 그 메달리스트 분들이 거의 다 아이들을 한두 명씩 출산을 하시고 다 아이 엄마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행복무화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각지의 발달장애아이들을 맡아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그 바르셀로나 예전에 핸드볼의 그 위상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발달장애로서요. 다 합심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니들 마음으로 그렇게 됐어요. 행복무화 핸드볼 팀 친구들 화이팅! 화이팅! 경기를 지켜보는 우리 선수들 벌써부터 승부욕 뿜뿜하는데요. 팀의 에이스시잖아요. 앞으로 경기도 잘할 자신 있으세요? 훈련의 성과에 따라서 거기에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항상 자신감은 차고 있는데 훈련할 때는 잘하는데 네. 실전할 때는 좀 꼬이다 보니까 네. 더 열심히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악수 봅시다. 제가 기가 좋거든요. 네. 불러드릴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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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선수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묵묵히 그 옆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계속 즐겁게 운동을 해준다면 뭐 앞으로의 결과도 뭐 우승 뭐 이런 성적보다는 아이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수비가 약하지만 오늘은 수비에서 조금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 화이팅!
국내 최초로 열린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 오는 10월까지 장장 5개월 동안 21경기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충북과 서울 그리고 경기와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9개 팀 약 110여 명이 최고의 경기를 선보입니다. 국내 첫 정규리그로 대회를 확대한 만큼 기대하는 점이 참 많은데요. 대회를 통해 만난 친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분 좋은 경쟁자가 되고 이는 곧 대인관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까지 배출된다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요? 어제보다 한 뼘 더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끝없는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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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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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갑시다! 오, 오. 와, 일단 이 프로 경기 못지않게 굉장히 스릴 있게 잘 봤고요. 무엇보다 이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그 모습에 보는 내내 자극 받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네요. 선수들 끝까지 응원할게요. 화이팅! 아유, 경기 잘 봤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가 아까 사실 제가 경기장에서 봤는데 소리를 막 야야야야 하시더라고요.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현장에 있다 보니까 또 소리가 높아져가지고 아... 네, 그렇습니다. 핸드볼이라는 게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이 저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좀 배우는데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핸드볼을 하는 동안 즐겁게 좀 좋은 경험으로 해서 건강하게 핸드볼을 참여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핸드볼 하면서 친구들이랑 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표정이 진짜 즐거워 보이시는데 네. 네, 오늘 세레머니 못하셨잖아요. 네. 자, 기회 드릴게요. 만약 골을 넣는다 생각하고 세레머니 한번 해주세요. 시작! 네. 골! 네. 모두 함께 성장하는 리그, 모두가 이기는 리그. 희망을 쏘아올리는 열정이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분명 웃음과 감동으로 가득하겠지요. 지금은 이제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인데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장애인 핸드볼 협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시체 장애인들도 참여해가지고 그 저변을 좀 확대시키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의 무게는 500g이지만 선수들의 열정이 가득 들어있어서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 우리 선수들 안전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헛, 둘, 헛, 둘, 화이팅! 화이팅! 상대편 골대에 볼을 던져 넣는 경기, 핸드볼. 우리 선수들은 이미 내 삶의 장애를 극복하고 패스와 드리블을 하며 희망의 슛을 쏘고 있습니다. 그 패기와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파이팅! 전기비, 가스비, 택시비 쭉쭉 오르는 고물가 시대. 내 월급만 안 올라. 여러분, 제가 내려가는 거 찾아드릴게요. 20년째 같은 소파 쓰면서 바꾸려고 하니까 손이 덜덜덜덜 떨리신다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희소식 가져왔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와! 품질 좋고 디자인도 좋고 근데 가격이 중요하지. 가격이 대박. 가격이 반값이네. 식탁, 의자 다 했는데 요 가격밖에 안 돼요. 사장님, 이렇게 싸도 되는 거예요? 리퍼브 제품이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짧은 시간 동안 사용을 해봤더니 불만이 생겨서 반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품과 생산 라인을 타면서 약간의 스크래치가 난 제품들
그다음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매장에 전시를 해놨는데 오랜 시간 동안 판매가 되지 않은 제품들을 리퍼브 제품이라 하고 정품을 싸게 받아서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알뜰하게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리퍼 제품 하면 딱 드는 생각이 싸다, 합리적이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리퍼 제품도 경기를 좀 탈 것 같은데 호황일 때보다 불황일 때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진짜 그런가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불황일 때 소비자들이 더 알뜰 구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매장들을 찾는 고객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요. 또 실제적으로도 매출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핸드폰 충전하기 딱 좋은 것 같는데 저 원목보다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맞지? 장 보러 왔다가 여기 가구나 가전제품 싸게 판다 해서 한번 들렸는데 애들 방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침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어요? 침대 세트가 세련돼 보이고 애들 방에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고 상품이라는 좀 선입견이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다 새 제품이고요. 뭐 흠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해도 흠도 전혀 보이질 않고 해서 저는 이제 좋은 쪽으로 관심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아우 없네. 아니 아무리 찾아도 스크래치가 없어. 아 못 찾겠다. 아 근데 폭신폭신하고 좋네. 아. 여기 보시면은 예, 이렇게 예, 흠집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아, 이거는 거의 새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생각? No, no, no! 눈이 보배, 리퍼 매장에서 횡재하세요! 여기 오면 그냥 가전가구를 한 번에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워낙 혼자 사니까 소형 쇼파라든가 뭐 가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 젊은 층도 많고 주어진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신젓살림을 차리려고 하는 신혼부부들도 찾고 있고요. 와, 이 가전제품 천국이네. 예. 오, 너무 좋다. 아니, 화질도 너무너무 선명해요. 와, 진짜 여기 스위스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탈리아인가? 네. 저는 궁금한 게 어떤 기준으로 30, 70 고르는지 궁금해요. 이제 30%는 더 정품에 가깝고 70%는 B품에 가깝고 더 많이 손상된 거 아니에요? 예, 손상된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 저희도 이제 많은 제품들을 재고를 확보하다 보니까 빨리 소진을 해야 되는 것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70%까지 할인해서 고객님한테 빨리 드리고요. 그리고 30%는 저희도 재고 보유한 게 많지 않다 보니 그거는 천천히 소진해도 되는 거니까 30% 할인을 하고 그런 차이지. 그동안 제가 오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30%면은 완전 그냥 새 거고 70%면 좀 많이 이게 손상된 제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재고품에 따라서 정말 정상품인 제품도 70%. 제품 퀄리티는 다 높다. 네. 동일하다. 여름이니까 이런 제품들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에어컨, 선풍기 딱 요맘때 사야지 또 7, 8월에 잘 쓴단 말이에요. 어, 귀여워. 선풍기. 이거 하나는 혹시 저 주실 수 있나요? 예.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팀장님 월급에서 깎는 건가요? 아, 제가 또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9,000원밖에 안 해 또. 엄청 스마트하게. 저는 이제 2인 가구다 보니 너무 크지 않고 그냥 무겁지 않은 그런 에어프라이기 보고 있어요. 처음 와봤는데 보니까 거의 정품이랑 똑같아가지고 가격이 일단 저렴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가전을 구매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봐야 되는가? 고객님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거는 가격인데요. 그 다음에 숨은 꿀팁을 하나 말씀을 해드린다고 하면 아주 현명한 고객님들은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많이 따지십니다. 그래서
에너지 등급이 1등급인 것을 구매를 하시면 사용하시면서도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꿀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0등급? 이번 여름 엄청 덥다는데. 와, 이것만 있으면 진짜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다. 이거 배송 나가는 건가요? 예, 배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따라가도 되나요? 예, 좋습니다. 저도 그럼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제가 밀까요? 아니, 괜찮지 않습니다. 예, 여름이니까 이제 여름 특수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들이 많이 나갑니다. 오늘 어디로 배송 가는 건가요? 메트로시티로 갑니다. 오, 지금 설치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집 주인분 되시나요? 네, 아들입니다. 아, 아드님이시구나. 네. 아, 여기 리퍼 제품 구매하셨는데 평소에 네. 리퍼 제품 많이 구매하세요? 이제 신혼집 가구로 구매를 하였다가 너무 괜찮아서 부모님 집까지 이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가구 뭐 구매하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저희 신혼집 같은 경우에는 소파랑 침대랑 매트리스 이렇게 구매를 하였고 이제 부모님 집 같은 경우에는 또 식탁이랑 테이블 장을 주문했습니다. 설치 다 됐나요? 매장에서 본 것보다 더 좋네. 때깔이 죽입니다. 편해. 리클라이너가 다르네. 리퍼 제품 리퍼 구매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오시나? 유나씨! 어머!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보니까 요즘에 정원 알림이로 활동 중이신 것 같던데요? 맞아요. 오늘 저 정원 알림이가 세아씨를 위해서 특별히 여름 휴가를 준비했습니다. 여름 휴가? 사실 저 아직 휴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하게 가든 캉스를 준비했어요. 가든 캉스는 뭐예요? 말 그대로 정원에서의 바캉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따라만 다니면 될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Let's go! 고고! 여기가 제가 가든캉스 가기 전에 뭔가 특별하고 이국적인 공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데리고 온 스페인 정원이에요. 너무 이국적이고 아름답네요. 세아 씨 혹시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궁전 있어요? 알죠. 베르사유 궁전. 그럼 프랑스구. 프랑스. 아니, 웃기려고. 아, 웃기려고 했죠? 아람브라, 아람브라. 아람브라. 아, 그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스페인에 있는 거야? 역시 개구먼. 아, 그쵸. 스페인의 유명한 아람브라 궁전 있잖아요. 네. 그 아람브라 궁전에 수로를 모티브로 만든 곳이 스페인 정원이래요. 아니, 진짜 이 아치형의 기둥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냥 그리스 신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 정원인가 했는데 스페인이었군요. 스페인 정원. 야. Hola! Gracias! Señorita! Raco Caracha! 막 이렇게. 아, 이렇게 흥을 좀 돋우고 나서 이제 네. 또 준비를 한 데가 있어요, 제가. 또요? 오, 어떡해. 오늘 코스 너무 잘 준비하셨나 봐요. 저 정원 알림이. 아유, 역시 기대됩니다. 갈까요? 오, 아라비아다! 세뇨리타! 네네. 방금 전까지
전까지 엄청 더웠는데 갑자기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오네요. 너무 시원한데요? 너무 시원하죠. 여기가 뭐예요? 국가정원 내에서 아마 가장 시원한 공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개울길 광장. 개울길 광장? 아, 물 좀 보세요. 물이 너무 맑아요. 너무 좋죠. 네. 우와! 오! 엄청 시원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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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시원해. 완전 힐링이 힐링.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아. 어머, 제가 진짜 유라 씨 덕분에 호사를 다 누리는 것 같네요. 아, 세아 씨, 근데 솔직하게 사실 국가정원에 초대한 분은 네. 따로 계세요. 따로 계시다고? 네. 지금쯤 오실 때가 됐는데, 저기 오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이야, 물놀이 나오셨네. 아, 너무 시원해요. 앉으세요. 네. 근데 세아 씨 벌써 가든캉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반했어요. 이 개울길 광장이랑 아까 스페인 정원이랑 갔다 와서 지금 벌써 피서라고 지금 난리예요. 아니, 눈이 피곤해요, 시장님. 이게 약간 후유증 있네요. 너무 볼 게 많으니까 눈이 너무 피곤해요. 와, 진짜로. 이 물이 이거 정수만 하면 우리가 먹는 상수원이에요. 여기 오다 보니까 백사장처럼 이런 것도 있지, 이거 선베드도 있지만 이러니까 너무 좋아. 우리 셋이 오늘 물수제비 뜨기 4개 해가지고 제일 못하는 사람은 네. 밥 안 먹기로. 그건 좀 심한가? 네, 목숨 걸고 해야 되겠네. 이거는 너무 저희 밥 중요한 사람들인데 연습 이런 거 없어요. 없어. 그냥 단 한 번이에요. 그렇지. 네. 몇 번? 올킬. 오케이, 원킬. 자, 거기로 갑니다. 저기로. 오케이. 네. 볼게요. 네,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유, 두 방울 튀기겠다. 근데 퐁당할 수도 있어. 자, 갑니다. 하나. 두 방울. 두 번. 두 번. 두 번. 아우, 자신감이 막 생긴다. 이기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여자가 굶어야겠어요. 아, 진짜. 저희가. 아유, 그러면 나 세 번만 할게. 세 번만. 2등을 해서 그래도 우리 둘은 산 거예요. 또 밥을 드시겠다고 우리 유라 씨를 굶기려고. 아니. 세 번을. 예, 예, 예. 아, 이렇게 해서 정말 승부의 생이 냉정하잖아요. 우리 유라 씨가 저녁을 굶게 아유, 되겠습니다. 아유, 아니, 예. 유라 씨. 유라 씨가 여기 정원 지키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 아 이거 한번 재미로 해본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니 그려. 아, 그럼 어떻게 시장님이 굶으시는 거예요? 야, 시장님 감동입니다. 차려 놓은 게 2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먹을 수도 없어. 깨야 돼, 그게. 아, 근데 내용이 그렇게 된 내용이. 그럼 왜 수제비 뜯다 마신 거예요? 내가 봤지. 자, 저희 본격적으로 가든스테이에 이제 갈 건데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가든스테이. 가든캉스의 시작이 지금부터거든요. 지금부터. 그러면 잔디밭에서 노숙하는 거예요? 아우, 진짜. 가든스테이 모를 수 있죠. 캐빈이잖아, 캐빈. 네. 그 캐빈에서 자면서 그 잔디밭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정원에서 하루 머무르면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는 고요한 정원들 네. 그리고 나를 진짜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걸 만든 거예요. 아, 이거를. 이거 오히려 해외 선진국에서도 견학 올 것 같은데. 아니, 배우러 와요. 그렇죠? 배우러 와요. 정말. 우리가 새로운 이정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이 승천 부심이 점점 하늘로 승천해요, 지금. 아, 어깨 너무 힘들어 갔다고. 나도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아유, 조금 낮춰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지금 가든스테이에서 투숙객분들을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체험 프로그램.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정원을 눈으로만 보기에 너무 아쉽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감을 통해서 정원을 좀 알아가고 좀 쉬었다 갔으면 하는 느낌으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념품 오늘 저희도 가든스테이 하니까 한번 네. 기념품 만들어 가보죠. 오, 너무 좋죠. 지금 해볼 수 있나요? 네, 지금 한번 하는 방법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네. 와. 이렇게 진짜 직접 주운 예쁘다. 꽃들로 작품을 만드는 이 순간이 많은 분들한테 좀 되게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해요. 정원을 다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집으로. 맞죠. 예. 나만의 작은 정원을 우리 집으로 예. 품고 가는 그런 느낌. 그렇죠. 아, 뭔가 마음속에 이런 정원의 갬성 이런 게 꽉 네. 차는 느낌? 어, 그러면 뭐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해가 지금 리언리어 져가는 거 보니까 어, 시장님 저녁 시간이에요. 시장해지고 있어요 저희. 갑시다. 어디로? 밥 먹으러. 어머! 밥 먹으러. 드디어 밥 가나요? 먹으러. 드디어 야, 가네요. 일어서요, 일어서 빨리 네, 빨리. 예. 남은 건 저주시고요. 네. 와, 진짜. 와, 저 지금 약간 눈물 날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진짜 상상했던 그 이상. 근데 여기 음식까지 먹으면 더 눈물 나실 거예요, 아마. 예. 아, 너무 행복하네요. 행복해요? 와, 네, 진짜. 자, 스프부터 드시는 거예요, 네. 여기. 네. 와, 너무 좋아. 꼬막 차우다 스프. 예. 춘천 꼬막이 들어가. 맞아요. 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로 우리가 미슐랭 투스타급에서 활동하시는 셰프들이 하시는 거예요. 어, 너무 고소해. 꼬막 저 방금 씹었거든요. 말이 아니라 이거 너무 맛있어. 그릇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사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앞으로 먹을 게 많대요. 먹을 게 많아서. 이게 닭구이가 이게 또 좋아요. 순천이 또 닭구이가 유명하죠? 유명해요. 이건 닭 다리살이에요. 이거 먹어볼게요. 정말로. 아니 유라 씨 실제로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지금 저 말을 못하고 네. 있다니까요 지금? 아, 이거 소스 찍... 오! 드디어 완성! 완성됐어요. 와, 이거 먹으면 됩니까? 너무 기대돼. 하나, 둘, 셋! 짜잔! 오! 대박. 뭔가 와. 저 지금 순천한테 프로포즈 당한 와. 기분이에요. 어때요? 부드러워, 부드러워? 부드러워요? 어, 지금 뭐가 들리나 봐요. 뭐가 들리나 봐 지금. 어, 정말 이 조화로움이 입안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죠. 와... 완벽한 앙상블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체험거리 다 즐기고 음식까지도 그냥 여기서 다 해결을 하고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진짜로 쉼 아니에요? 쉼이죠. 이게 지금 즐기고 체험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직도요? 이게 조그만 거예요, 지금. 잘요. 네, 정원에 오셨으니까 다 해보셔야지 든든하게 드세요. 어, 가든에서의 예. 남은 하루도 멋진 일정을 위하여. 멋진 일정을 위하여. 네. 순천하세요. 순천하세요. 옛말에 곡식은 주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특별한 농사기술보다는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사계절 내내 다양한 농사를 짓는
부부 농사꾼을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 물주군 상북면에 한 가수원을 찾았는데요. 밀짚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열매 따기에 바쁜 이분,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 모자를 쓰신 모습이 딱 아, 농부 같습니다. 예, 예. 농부 맞습니까? 아, 농부입니다. 와, 근데 지금 따고 계신 예. 게 뭐예요? 자두인데, 이제 원래 자두 여기 이제 마지막 나무. 와. 한 그루 남았는 게 오늘 이제 첫 이제 마지막 수확하고 있습니다. 아니, 울산에서 자두가 나네요? 아, 나는 자두가 많은 줄로 알았는데, 그게 좀 귀한 모양이죠, 울산에? 왜? 예, 저 처음 봤어요. 보통 자두하면 뭐 김천 이 외지역, 그렇죠. 예, 타지역에 있잖아요. 내가 퇴직하면서 네. 뭐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될랑가 싶어서 심었어요 이걸 내가 한 7년쯤 전에. 근데 그 많은 나무들 중에서 왜 하필 자두나무예요? 그 이제 딴 곳에 가니까 자두나무가 수익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심었는데. 나는 기술이 모자라서 안 되더라고요. 아니야, 지금 이거 보시면은 예. 자두가 엄청 싱그럽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되죠. 손을 이렇게 끝에 약, 예. 약치지 않습니까? 아이고, 약치면 안 되죠. 이렇게 우리 손주 손녀들이 먹을 건데. 예.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 셔요. 근데 저는 그저 먹을만 합니다, 그냥. 와, 근데 끝맛이 또 달달해요. 근데 너무 맛있다고 하면 또 내 욕심 같아서 그냥 먹을만 합니다. 아, 진짜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맛있어, 진짜. 우체국 집배원으로 한평생 일해온 남영진 씨는 퇴직 후 농사에 도전했는데요. 올해 7년 차 농사꾼 부부지만 아직도 배울 게 한참 많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모두 다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잖아요. 네. 일찍 나옵니다. 네. 전에는 다 그래요, 다. 그럼 일단 여기 농가에 있는 작물, 네. 농산물 어떤 거 어떤 거 되게 있어요? 가지수가 엄청 많아요. 한 100가지? 100가지에서 조금 줄어가지고 한 10가지 전후로. 한 읊어주세요. 네. 이제 매실. 살구, 자두, 포도, 사과, 고구마, 감자, 쌈딸기. 대추, 감, 와, 딱 여기까지네. 근데 이렇게 많이 심자고 한 건 아버님의 의견이었어요, 어머님의 의견이었어요. 돈이 될까 싶어서 심었는데 그 돈은 안 되고 지금 뭐 일만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는 있어요. 하면 하루가 언제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니까. 뭐가 그래 즐거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따라오기 싫어요. 집에서 있고 싶어요. 나 오늘 안 가야 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또 혼자 가서 하는 거 보면 또 마음이 힘드니까 내 마음이 그래서 따라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바늘과 실 가듯이 어디든 함께하는 금실이 좋은 부부 농사꾼입니다. 짠! 지금 비어있지만 가득 채워볼게요. 뭘로? 자두루 잘 말아줘. 아버님, 예. 어떤 거 따야 돼요? 지금은 다 따도 돼요. 지금. 아, 예, 예. 진짜요? 탐스럽게 잘 익은 자두 따기. 자꾸만 자랑하고 싶은 비주얼입니다.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 언지 리포터. 자두나무를 심은 이유가 뭐예요? 돈 보고 심었더니만 돈만 들어가지 나오는 건 없어요. 많이 열렸죠. 보기에는 이게 돈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많이 달렸으니까. 이거 좀 비밀을 생각해야 되는데. 응? 저도 한 기분. 누가 돈이 된다고 했어요? 아, 내가 보기에 그렇더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이었다.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주변의 조언을 많이 들으세요. 세상에 이거 보세요.
너무너무 잘 지어졌어요. 콜라겐 한 100개 먹은 것 같잖아요. 탱글탱글하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농산물들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농산물이 좀 잘 자라기에 좋은 환경들을 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심어놓으면 대체적으로 좀 잘 되는 편이죠. 뭐 영남 알프스 토질이 토질 자체가 좀 뭐 좀 곡식이나 뭐 과일 종류가 잘 되는 그런 성분이 좀 많은 모양이죠. 또 거기다가 아버님의 사랑? 사랑은 듬뿍듬뿍 주는데 그래도 내 마음만큼은 나는 안 되대.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다 보면 아버님의 바람대로 되겠죠? 제 최고의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아버님 예.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지으시겠습니까? 예, 뭐 지어야지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상북 그 농사 짓는 분들 진짜 정성스럽게 다 농민 후계자들이거든요. 정성스럽게 짓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시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잡서 보시면 다 그 저 소비자분들이 다 아시겠죠. 정말 맛있습니다. 자, 상북에서 나는 농산물 저 김원지를 믿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도 부부의 정성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작물들 사계절 내내 풍년을 꿈꾸며 농사로 제2의 인생을 사는 부부를 응원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부르는 노래 이렇게 시작하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날 좀 보소 날 좀 보. 아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근데 같은 아리랑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진짜 궁금한데? 원주에도 근데 아리랑이 있나요? 우리 민족의 애환과 정서가 담겨있는 아리랑 지역마다 다양한 가사와 음으로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원주에도 원주만의 아리랑이 있습니다. 어리랑, 어리랑, 바로 원주 어리랑인데요. 그 가치를 찾아내고 지키고 함께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원주시 개운동, 원주의 아리랑을 알아보기 위해 찾은 곳입니다. 아,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말이죠. 원주에 아리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수 배우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알려주세요. 원주의 어리랑 도대체 어떤 거예요? 예, 원주 어리랑 그때 들어보시긴 하셨나요? 잘 못 들어봤습니다. 아, 보통 아리랑들이 많은데 원주는 아리랑이라고 하지 않고 어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렴이 어리랑, 어리랑, 어러리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어리랑 어리랑 어러리요 어리랑 어리랑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어우러진다는 의미가 있는 우리의 대표 노래 아리랑 지역마다 불리는 이름도 다르고 부르는 정서도 조금씩 다른데요 원주는 어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가사에 원주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그 속에 삶이 담겨 있는데요. 원주 어리랑은 어떤 특색이 있는 아리랑일까요? 박자를 생각을 하면 금방 또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글자는 어리랑 세자인데 박은 오박입니다. 그래서 8분의 10박자 엄머리 장단이라고 하는데 어리랑은 오박. 어리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리랑 어리랑 시작 어리랑 그렇죠 어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냉정하게 원장님 저 첫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 제자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목소리는 저보다 훨씬 좋은데요. 그냥 해주신 말은 아니시겠죠? 이게 보통 이제 기존에 많이 들었던 아리랑들이 저절로 입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 정도로 우리가 민요는 자꾸 듣고 접해야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원주 어리랑에서만 느껴지는 지역 특색에 푹 빠져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항상 그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는 소리는 그 지역의 삶의 이야기, 자연적인, 지리적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정감이 가고 좋죠. 대개 아리랑은 구전으로 전승되고 재창조되어서 그 역사와 과정을 확실히 찾을 수가 없는데요. 원주 어리랑은 보존 전승 체계가 확실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2000년도에 원주 예총회를 갔는데 거기 1997년도에 발행한 치약 예술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원주 어리랑 사설이 실려 있어서 그 노래를 부르시고 자료를 제공을 하신 박희환 어르신을 제가 뵙게 돼서 마을에서 박홍일 어르신이 부르시던 노래를 듣고 박희환 선생이 발굴한 원주 어리랑. 이후 원주 어리랑은 그 가치를 알아본 남강현 씨가 원주의 터를 잡으면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구전으로 전해진 이 소리를 꾸준히 전승 보전해온 노력 덕분에 2015년에는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지금도 원주 어리랑 보존회 회원들은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나 노래 부르며 원주 어리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리랑의 그 마음을 담아 노래해온 우리네 사람들. 원주 어리랑 보존의 회원들에게 오늘 부르는 아리랑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데요. 똑같은 오늘 아리랑을 불러도 화창하고 기분이 좋으면 기쁠 것이고 오늘 기분이 뭐 우울하고 슬프면 슬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연이 있거든요. 지금 촬영이래. 오늘의 아리랑의 느낌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참 공연을 올려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을 못하고 서로 흩어져서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시민들이 늘 건강하고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좀 힘이 나고 화이팅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은 재능을 앞지른다. 그렇지. 좋아. 아리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 제가 갑자기 뭘 하냐고요? 명창이 되기 위한 길은 너무나 길고도 험난한 것. 어리랑 어르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어리랑 저도 무대에 오를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을까요? 이쯤 되면 자, 이제 제 2회 원주 어리랑 공연이 열릴 시간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이 무대에 욕심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짜잔! 힘들게 갈고 닦은 아리랑. 과연 사부님의 눈에는 어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탈락이네요. 얼쑤! 원주 시민으로서 원주 어리랑 이렇게 저기 뭐야 보존하고 저기 지켜나가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요에는 우리의 잊혀져가는 삶의 방식이 담겨 있어 더욱 계승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옛날 이 풍습이 모신고 밤 논매고 이러는 게 그 애들한테 후세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와 진짜 어머니는 색이 너무 예쁘시다, 그렇죠? 예쁘죠. 네, 오늘 공연하러 오셨잖아요. 네. 원주 분이세요? 아니에요, 저기 횡성 우천면 정금리에 해다지 마을에서 왔어요. 해다지 마을 유명하죠. 네, 유명해요. 아니 근데 횡성에서 왜 또 여기까지 공연하러 오셨대요? 횡성 토성미녀 어러리. 네.
그거 좀 와서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요? 아, 행성 어라리야. 네. 어라리 어라리 좋다. 어라리 이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공연 준비하시는 걸 살짝 봤는데 네.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의 네. 분이 딱하니 계시니까 네. 어째 궁금해서 조금 여쭤보려고요. 네. 혹시 어떻게 보존회 활동 같이 하시게 됐을까요? 아 저는 중학교 때부터 남강현 선생님께 이제 소리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또 우리 남강현 선생님의 원주어리랑 소리를 이제 발굴해 내시면서 그때부터 같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원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주 아우리랑의 소리를 들으면 뭔가 한도 있고 또 구수한 맛도 있고 흥도 있고 그런 것들이 원주 아우리랑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우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네, 함께 불러요. 원주 아우리랑. 아우리랑 아우리랑 아우리.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원주 아우리랑. 이제 함께 배우고 부르며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사라져버렸을지 모르는 소중한 우리의 소리죠. 원주만의 자연과 문화, 삶의 정서를 담고 있는 아리랑. 마음을 담아 소통할 수 있는 아리랑. 원주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불러야 할 아리랑. 어리랑 어리랑 어러리요. 우리의 소중한 원주 어리랑입니다. 어리랑.